오늘의 말씀.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려러 보았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책을 읽어보았나요? 이 책의 주인공인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갖게 되죠. 요술램프를 비비면 우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아주 커다란 자이언트 지니가 나와요. 소원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지니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알라딘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요술램프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스 요술램프를 비비자 커다란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빌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말할 거예요?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의 주인공은 지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우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비는지 함께 보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아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이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할까요? 솔로몬은 돈이나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쁜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셨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가득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아기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 아기예요. 내 아기라고요. 왕궁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일까요? 아기를 낳은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보고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 둘 중에 한 명의 엄마의 아기는 그만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누굴까요? 솔로몬은 그때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과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모두들 잘 들어라. 여기 칼을 갖고 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솔로몬의 왕의 두 엄마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 엄마는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했고 다른 엄마는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요. 친구들,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였을까요? 딩동댕. 그래요.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였어요. 자기의 소중한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한 솔로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랬지요. 친구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밝게 비치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너로